보여! 자리 신동 왕자님 인사드립니다. 왜 웃는 거죠? 여러분 저예요. 왜 웃는 거죠? 여러분 왕자예요 여러분. 신동 왕자입니다. 어제 오셨던 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자 어제 모르고 오늘 공연 보시는 분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그냥 소리 지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예. 자 아무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연습도 사실 시간도 많이 없었는데 열심히 꾸미기도 하고 또 영상 작업도 저희가 직접 연출 이제 또 은혜이가 직접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공연이니까요. 오늘 많이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질러! 자 다음 우리 이영 남자님. 여러분 안녕. 이영 남자다. 나는 피아노를 치는 어린 왕자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와 오늘 예쁘네요 여러분.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아이고. 나 먹었네. 우리 대박이야. 좋겠다. 부럽다. 어쨌든 아 저희가 슈퍼쇼 7 플러스인가요? S인가요? S 플러스 예. 예 플러스인 것 같아요. 슈퍼쇼 7 스페셜의 잘 모르겠어요. 환영하고요. S가 스페셜의 약자예요. 스페셜의 약자죠.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제 이특이에요. 그래요? 이특이에요? 네. 아 예. 뭐죠? 그런데 여러분들 7 앵콜에 오신 여러분들 너무 반갑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콘서트를 하는 게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숨어 빠졌네요. 제가 저녁 후에 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설레고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여러분. 오프닝 보셨나요? 어제 악보 넘기면서 많이 웃었다고. 저는 사실 피아노 집중하느라고 못 봤는데 오늘 안 웃었죠? 그 카메라를 다른 데 넘겼어요. 아 카메라가 바뀌고 웃었나요? 네. 어찌됐든 오늘 뒤에 굉장히 많은 좋은 연출들 우리 은혁이 형과 또 신동이 형이 준비한 영상과 연출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자, 다음 우리 홍영 왕자님. 네, 오늘도 이렇게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제 또 하나의 약속을 드렸잖아요. 어제보다 더 짧은 머리를 좀 자르겠다. 그래서 이제 눈도 나가고 해서 시원하게 좀 늘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셔가지고 당분간은 이제 머리를 이제 기를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팬들이 머리 이르는 거 얼마나 싫어했습니까? 내년에 다시 한번 좀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모습마저 여러분들께서 또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쉽게 대답하지 못하네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환상이 나와야 되는데 네. 방송에요. 네 하게 되네요. 네니요. 전 여러분들이 어떠한 모습을 해도 살아날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아닌가요? 그래요.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시고요. 오늘 즐겁게 공연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성입니다. 예성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일 있어요? 나는 말을 들었어요? 행복하게 좀 해주면 안 될까요? 아, 목이 많이 쉬어서? 네. 와. 은영이가 도대체 좀 더 그런 행복한 시간 보내다가서 알겠죠?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마차드기요. 마차드기요. 마차드기. 마차드기는 뭐예요? 입에 잘 붙진 않아요, 이렇게. 네. 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원입니다. 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틀간. 안 바쁘대요. 안 바쁜데요? 네, 하지만 이 날씨는 좋은데도 불구하고, 잘 지내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 정말 준비 많이 했으니까, 정말 지금까지 쌓여졌던 스트레스랑 걱정과, 그리고 모두 다 날려보내시고, 돌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분 왕자님. 여기는 한입 왕자님. 괜찮아요? 네? 아, 지금 뒤 너무 무거워요. 그 저희 이제 왕실에서 키우는 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뻥튀기입니다. 예. 자, 오랜만에 한번 외쳐볼게요. 저기도 새가 있는데? 네. 많이 있어요. 인류들이 많이 있어요. 자, 컴온! 사랑해요! 김희철! 우유비켜! 김희철! 정말 색깔도 바꿔주시네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는 게 이 회사의 연예인이라는 게 슈퍼주니어의 동료라는 게 너무 선생님 보셔서 너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 미안합니다. 자, 여러분, 아무튼 아까 동해가 사실 동해랑 저랑은 아주 오래전에 저 이제 아파트도 같이 살고 그래서 거의 윤호윤호 씨랑 셋이 친형제처럼 자랐잖아요. 그래서 동해가 앞으로 당분간 머리 기를 생각이 없다고 했잖아요. 또 우리 또 밸런스 맞춰줘야 되잖아.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당분간 머리 자를 생각이 희철씨, 희철씨가 머리 기르시면 저는 수염을 기를게요. 아, 칭찬해! 이만큼. 그러면은 은영씨는 뭘 기르래요? 견투를 기르겠습니다. 견투를 이렇게 공개할 수 없지만 네. 저 나름의 만족을 위해서 기르겠습니다. 저는 그럼 견투를 염색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께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정말 한국에서만 통하는 드립들이네요. 네네. 자, 오늘 재밌게 봐주시고 다음 겨털 왕자 은혁 씨. 지금 없잖아. 아, 잘생겼어. 지금 겨드랑이를 자랑하고 계십니다. 겨드랑이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요. 아, 안녕하세요. 슈퍼주니어 이 슈퍼쇼 7S의 총 연출을 맡은 은혁입니다. 오늘은 좀 얘기해 주세요. S가 무슨 뜻인지 정확히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시원? 근데 저는 섹시 처음 정했을 때 있는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날이 갈수록 공연을 할수록 그 S 의미가 뭔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아, SMS가 날마다 달라요. 오늘은 SMS. 네, 사실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슈퍼쇼 7의 앵콜 콘서트를 하는 날이잖아요, 금요일이. 근데 이제 여러분께 앵콜 콘서트보다는 좀 더 이제 색다른 의미의 스페셜한 콘서트를 보여드리려고 세 개의 S. 색다른 S. 이름은 썬데이 S예요. 이래서 썬데이. 이래서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썬데이 S. 다음부터는 이런 이름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쓸데없는 의미 부여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예성이 S. 어쨌든. 예성이 S. 아니, 그렇구나. 차라리. 이렇게 얘기가 들어질 거면 무죄를 갖다 놓고 얘기해. 네네네. 케이프 S는 이승환 선배 그저스 끝날 때까지 듣게 오빠. 시원 씨가 한세민 대표의 S인데요. 남준영 대표님의 S. 야, 다 내네. 야, 그만해 주세요. 다시 다
아무튼 사과 이거 뭐예요? 그 은혁 그 실버의 SS.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었어요. 너 섹시해. 어제 보신 분들은 만족하셨나요, 여러분? 네, 사실 저도 굉장히 만족했지만 딱 한 가지 아쉬웠던 게 있어요. 저희는 좀 완벽했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점이 있어요. 여러분 잘못했네. 여러분 잘못했어요. 제 연출 중에 여러분도 포함이 되는데 뭘 해야 되냐? 여러분 지금 오늘 이렇게 의자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배려를 해서 의자를 쫙 깔았잖아요. 그리고 2층, 3층도 이제 좌석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거 좌석이 있지만 이게 계속 앉아 있으라는 건 맞아요. 제가 한 몇 곡 정도는 알려드릴게요. 그 일어나야 되는 것들. 일단은 떳다파트 이걸 마시고요. 괜히 무대를 스포하시면 어떡해요? 어쩔 수 없어요. 안 그러면 안 해요. 어제 좀 무거우세요. 그 어저께 부족했던 점이 이런 거였나요? 네, 이거 빼고는 다 완벽했어요. 오케이. 그리고 슈퍼두퍼 때 여러분 음악이 슈퍼두퍼 음악이 나온다 싶으면은 일어나시면 돼요. 네, 일어나셔서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그냥 일단 일어나세요. 일어나시면서 이렇게 음악에 몸을 맡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뒤로는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면 괜찮아요. 오늘도 예, 끝까지 재밌게 즐기다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분들께 정식으로 인사를 보내볼까 합니다. 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슈즈의 왕자 슈즈의 리더 튀기튀기 세계를 돌고 돌아서 드디어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사실 네, 이 파티를 했을 때 지난번 파티가 워낙 완벽해서 제가 은혁이랑 신동한테도 야 그냥 그대로 하자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바꿔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쵸? 이 파티를 여러분들 더욱더 즐기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는 또 오프닝 무대에 굉장히 또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여러분들을 만난다고 하니까 가장 멋진 모습으로 또 인사를 드렸는데 우리 팬 여러분들도 가장 예쁜 옷 입고 왔죠 오늘? 그리고 한 가지 또 하나 말씀드리면은 저희 오프닝 때 눈에 힘주고 세상을 다 가진 척 네. 우리가 뭐 세상을 정리하겠다 치명적인, 네, 치명적인 척 하는데 무대 내려가잖아요. 난리 납니다. 무대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잖아요. 야 머리 이러다가 또 올라오면 아 MSG. 네. 자, 이제 여러분들과 오늘이 마지막 파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와의 파티 즐기시면 되셨나요? 네! 목이 좀 덜 풀리신 것 같은데요. 즐기시면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훔치지 말고 오늘 파티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